행정체제 개편 절차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김포의 서울 편입은 당장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비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을 확장하게 되면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우려에 비수도권 메가시티도 동시에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한 지역에서는 이미 메가시티를 추진하다가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단일공단으로는 최초로 수출 300억 달러를 달성하며 명성을 떨쳤던 경북 구미시. 그 빛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옛날에는 근무공고나 근무공대 취직하면은 대기업에 무조건 다 됐어요, 구미에서. 근데 그 친구들이 공업 인력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연적 뭐 청년대 떠나고. 대기업들이 잇따라 구미를 떠나는 이른바 탈구미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자 청년들도 구미를 떠나갔습니다. 경기 침체까지 장기화되며 구미 지역 경제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뭐 가다 보면 처음 여기 문 닫고 저기 문 닫고 저기 문 닫고 그런 상이잖아요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절망 심정이에요. 그런데 2018년 말 구미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SK하이닉스 유치입니다. 10년간 무려 120조 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 구미시는 사활을 걸었습니다. SK하이닉스 구미로 오십시오. 구미시는 공장 용지 10년간 무상 임대, 특별 지원금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시민들은 한겨울에 얼음물까지 뒤집었으며 SK하이닉스 유치를 염원했습니다. 그때는 추위고 뭐 부끄러움이고 이런 거 안 한 것도 없죠. 그냥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한 거를 뭐 꿈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보다 한 거를 해야 되고 할 수 있었고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미 시민들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너무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결과는 구미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이 낙점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이닉스가 구미에 굉장히 구미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간 거거든요.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좋은 인재를 찾을 수 없다. 다른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여기서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으로 간다. 절망적인 얘기죠. 그럼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수도권 이하에서 공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SK하이닉스가 수도권을 선택한 것을 보고 큰 위기감을 느꼈다는 경상남도. 2018년 한 해 동안 경남 지역의 청년 만 명 이상이 도 밖으로 떠나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남은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SK하이닉스가 결국 사람 문제, 인재 문제 때문에 경북 구미가 아닌 용인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이제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됐던 거였죠. 아,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부산 따로, 울산 따로, 창원 따로, 진주 따로 각자가 이렇게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수도권의 이 쏠림 현상,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 이거는. 부산과 울산, 경남을 묶어 경제, 문화, 생활권을 공유하는 제2의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철도망을 만들어 3개 시도를 1시간 생활권대로 연결하는 사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은 교육, 일자리, 청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사례를 봤더니 행정통합은 어렵더라. 각 지역이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권, 경제권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 네, 그런 협력적 관계가 먼저 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경남에 많은 인력이 있어요. 또 부산에는 여러 가지 금융, 연구소, 대학들도 있고 경남에는 산업단지가 있죠. 국내 최대의 산업단지가 있고 울산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을 시도 경계를 넘어 대학과 공유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3개 지자체 공무원 20여 명이 합동 추진단을 꾸려 준비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난해 4월 정부의 규약안 승인을 받아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은 수도권 중심체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실행된다라는 데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권 사업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지자체장들로 바뀌자 부울경 특별연합은 좌초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부울경이 행정사무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뭐 자연적으로 잠정 중단이 됐으니까 무기한 중단입니다. 정부가 어떤 변화가 없지 않은 이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며 부울경 메가시티의 절실함을 느꼈다는 이정식 씨. 크게 좌절했다고 합니다. 올해 부산시도 의회를 통해서 뭐 폐기수선을 완전히 확정을 지어버렸죠. 그때 저희 활동가뿐만 아니고 많은 부산 시민들은 정말 마음이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정치도 제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부산 시민들은 그럼 어떻게 살지? 라는 부분으로 이제 고민하고 각자 도생하듯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울경이 힘을 합친다면 중앙정부도 적극 밀어주겠다라고 해서 30조 원이 넘는 인프라의 이제 재정들이 투입이 되는 과정이었던 건데 대선과 지방선거를 끝내면서 이것이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그냥 무산이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시민들과 도민들의 어떤 절박함이 담겼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하는 안타까운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울산을 지역구로 둔 김기현 대표. 올해 초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민주당의 대선 전략 아니냐고 발언했습니다. 특정인의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성과를 내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 계속해서 무슨 퍼포먼스만 진행되더라. 부산을 지역구로 둔 조경태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남과 울산에도 어떤 그 순기능이 있는지 좋은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좀 설득과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경태 의원은 부산 메가시티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강주 이 3축 메가시티를 통해서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과거의 새마을 운동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흥했듯이 새도시 운동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튀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왜 그만두게 했는데 왜 자초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반발심이 커지는 겁니다. 부산이라든지 울산 경남에 있는 시민들은 아주 냉소적입니다. 냉소적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달래기 위해서 다시 부울경 메가시티 들고 오고 행정통합 들고 오고 이러는데 지역민 달래기 방편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경태 위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너무
그게 무산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정치권에서 약간 방관했다 이런 지적. 그때 그럼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왜 못했습니까? 그때도 분명히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 다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때 통합선을 했으면 됐죠. 부산, 울산, 경남도 저는 전전한 메가시티를 위해서는 화학적인 결합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메가시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지. 국민의힘은 서울 메가시티와 지방 메가시티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국부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 경제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또한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균형 발전이 일어나 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일이지 그것을 원 트랙으로 가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다. 이미 외국은 선진국가들은 메가시티를 넘어서서 메가리전으로 가잖아요. 이거 반대하는 세력들은 저는 매국 행위라고 봅니다. 일종의 매국, 비애국적인 행위다 봅니다. 이거 안 하면요, 우리나라에 살아날 길이 있나요? 국토에서 불과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우리나라.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서울과 지방을 동시에 메가시티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절대로 동행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게 서울이 이제 메가시티화가 된다면 그러면 비수도권은 안전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서울도 메가화가 된다면 더 강화된다면 이 행위 자체가 지방의 자원을 서울로 더 빼앗기게 되는 그런 걸 자초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지금도 서울 수도권이 빨아당기는 그 구심력이 굉장한데 거기다가 그걸 또 서울을 확장시키는 거니까 그냥 이제 메가시티로 해본들 지금 서울의 메가시티가 빨아당기는 힘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OECD 국가 중 1위로 가장 심각합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저출생 문제를 심화했다며 비수도권 몇 개의 거점 도시에 인프라를 집중하는 게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지방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청년은 점점 줄어갑니다. 응? 뭐야? 아빠. 이거 괴물이잖아. 아빠 괴물이야? 응. 아이가 자라면서 그의 고민은 커집니다. 나 수도권으로 가느냐 그 고민은 좀 해본 수가 있어요. 항상 해요. 네, 항상 하는 게 보여주는 세상이 다르잖아요. 저는 눈을 떴을 때 논밭이었어요. 산이 있었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제 서울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견문이 달라요. 오죽하면 이제 저희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게 스펙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지방이라는 딱지가 나쁜 게 아닌데 지방도 충분히 매력적인 단어인데 이게 뭔가 이제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니까. 네. 친구들은 대부분 떠났고 김성식 씨는 이곳에 남아 고향의 특산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몇 년 뒤에 고향이 어떤 모습일지 그는 불안합니다. 김포나 하남이나 뭐 그 외 의왕, 뭐 서울특별시 과천구 만약 그렇게 저희가 된다면 지방 사람들은 떠나겠죠. 예, 당연히 떠난다고 봐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점점 더 커진다면은 지방이라는 도시는 사실 존재 의미가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졌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비대해지고 커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집중을 시켜가지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인다? 지금 지방 소멸과 출산율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한 것이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돌고 있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합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지금 균형 발전을 포기해도 좋으니까 서울로 더 와서 살자. 나라 망하자는 거죠. 그쪽 산을 경기도 서울도 생존하고 공사 산하라 그런 건 맞아요. 맞지만은 우리보다 낫잖아요. 우리보다 낫잖아요. 완전 폐허가 된 그런 상황에서 살라고 이렇게 진짜 절규절규하고 호소를 하고 몸범치는데 왜 여기는 관심 안 가지고 왜 안 쳐다보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삼고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배치되는 방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의 양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소멸, 저출생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연 어느 쪽일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겁니다.